한변은 일지망이 기업팀 맞죠? 네. 근데 내가 지난번에 뉴스 출연한 거 보니까 공익사건도 되게 잘할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 대정에서 새로 만드는 사회공헌팀으로 한번 이동해보는 건 어때요? 지금도 한변이 원한다면 기업팀으로 가도 되고. 고민을 좀 해보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? 그럼요. 충분히 고민해보고 천천히 대답해줘요. 감사합니다. 여기 한변 입사 첫날에 왔었던 거 기억해? 아, 기억나지. 아니, 첫날부터 막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뭐지? 했는데 와, 전변이 위에서 지시 받고 날 전담막 하려고 여길 데리고 온 거였다니. 진짜 충격. 한유리 변호사님 아니세요? 네, 맞아요. 저 변호사님 완전 팬이에요. 에? 팬이요? 법원 앞에서 피켓 들고 계신 거 봤어요. 변호사님들 다 차가운 줄 알았는데 너무 따뜻하세요. 뉴스에서 피해자들에게 용기 내라고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저희 사촌 언니 가정폭력 쉼터 갔어요. 정말 감사드려요. 같이 셀카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셀카요? 네, 한 장. 아, 그럼 제가 찍어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몇 장 찍겠습니다. 마음이면 내가 변플루언서 될 거라고 했지? 어색하다. 진짜 어색하다. 잘하자. 변플루언서! 대표님한테 대답은 했어? 어? 뭘? 팀 이동 말이야. 아니... 아직 고민 중이야. 고민 중이구나. 진짜로 다른 팀으로 이동할 생각도 있는 거야? 이혼 사건 좋아. 좋은데 내 커리어에서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서.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볼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. 맛있지? 응. 내가 여기 좋아할 것 같았어. 그래서 꼭 데리고 오고 싶었다니까. 야, 우리 얼마 만에 밥 먹는 거냐? 그니까. 나 전변이랑 밥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. 몇 주 만이야, 도대체? 근데 어쩌지? 당분간 나랑 밥 못 먹을 것 같은데, 한유리. 응? 갑자기 왜? 아니, 휴가 좀 썼어. 집에 좀 갔다 오려고. 어? 전변,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그런 거 없어. 얼른 먹어. 전변도 먹어. 응. 전변, 휴가 잘 다녀와. 난 서면에 파묻혀 있을게. 얼른 다녀와서 꺼내줘.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너 이렇게 쉬고 있는 거 보니까 좋다. 주말에도 재판 준비하고 그 서면인가 뭔가 그거 쓰느라고 그 집에 한 번은 못 왔잖아. 그거 아빠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그래. 아니 무슨 맨날 워라벨 타령하더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? 너 사실은 고생만 하고 있지? 워라벨은 1년차 변호사 치고는 뭐 잘 지켜지고 있는 거 같고 워라벨은 아직 잘 모르겠어. 전변, 잘 지내? 일이나 하자. 이거 중요한 얘기라서 한유리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. 아, 우리.
우리 전은호 변호사가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됐어요. 네, 갑자기. 얘기 좀 급하게 결정된 상황이라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근데 뭐 곧 신입 변호사 채용할 거니까 한유리 변호사 너무 걱정 말고 사건 덤이 안지 않게 잘 조율해 줄게요. 아, 네. 자, 우리 전은호 변호사 마지막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? 아,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또 대정도, 또 저 전은호도 모두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 네, 파이팅! 파이팅! 진짜 뭐예요, 변호사님? 전변, 어떻게 이래? 나한테 한 번쯤 상의할 수 있었잖아. 미안해. 한유리가 이렇게 사건에 치여서 하는데 거기 어떻게 내 문제까지 보태? 그런 게 어딨어. 난 답답할 때마다 전변한테 다 털어놨는데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. 전변도 고민 많았을 텐데. 아니야. 한유리, 밥 친구 없다고 밥 굶고 다니지 말고. 알겠지? 진짜 이렇게 가? 나중에 한 번 바쁜 거 다 끝나면 그때 보자. 갈게. 변호사님, 뭐부터 하면 될까요? 전변, 와줘서 고마워. 아예 아닙니다. 변호사님께서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와 주신 거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.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조개 굽고 있었을지도 몰라요. 아, 나 전변 없으면 어쩔 뻔했니.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네. 변호사님, 저는 이 신생 사무실이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 룰 없이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이 막 열정이 막 이렇게 막 마구마구 올라온달까? 네. 아, 이렇게 일들은 잘하는데 왜 자기 마음을 못 들여다보지? 에? 응? 아, 전변이랑 한변 말이야. 아직도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지. 아, 변호사님도 알고 계셨구나. 그 솔직하다는 게 좀 이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20대에 공부만 한 범생이들은 이 분야에 참 취약해. 난 전변은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뭐 똑같은 것 같고. 제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. 다른 사람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당사자만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두 사람은 서툴러서 서로를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다. 전변 밥 먹... 아, 맞다. 대표님, 자료 준비 다 된 것 같은데요? 어, 내려갈까요? 네. 아휴, 참 답답하다, 두 사람. 한 변.
전변. 아니 그러니까 어? 아 한 배 들어와. 어. 아니 우리도 오랜만에 여기서 회식하려고 하는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잖아. 어? 전변? 그러면 우리는 따로 나가서 먹을까? 아 그럴까요? 어.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할 얘기 있어가지고. 그래 맞아. 어 그럼 어떡하지? 아 둘이 먹어라. 어 둘이. 둘이 먹어. 미안해. 우리 할 얘기 있어. 어떻게 된 거야? 왜 전변이 차 변호사님이랑 같이 있어? 아, 나 차 변호사님이 불러주셔서 다시 봄으로 출근하기로 했어. 어? 진짜? 응. 아니 이렇게 합이 안 맞아서 어떡해. 합? 야 그걸 연기라고. 아유. 아유 14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 아유 진짜. 어, 나 원래 진짜 오지랖 부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계속 오지랖을 부린다. 아 나도 진짜 안 좋아하는데. 근데 둘이 이렇게 말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잖아. 그래 뭐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할 말은 하는 게 낫지. 오랜만에 반가웠어 한변. 어 나도. 가끔 밥 먹자. 아이 그럼 뭘 새삼스럽게. 그럼 나 먼저 갈게. 응. 조심히 가. 많이 힘들지? 아유 너무 신경 쓰지 마. 그런 사람들 쇼맨십의 가능성이 커. 좀 선배 같은데? 먼저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더니 편의점 자리 잡는다는 뜻이었어? 저기 한 변호사님 우리 동기인 건 아직 유효하거든요. 그러니까 점심이건 저녁이건 상관없으니까 필요할 때 편하게 부르라고. 더 조금 두려워. 한변!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어? 어, 어. 나는 한유리가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. 우리 만나보자고. 여자, 남자, 동기, 변호사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한유리, 전은호 이렇게 우리 서로 좀 캐주얼하게 알아가 보자고. 한변이야말로 좀 솔직해지지 그래. 진짜 괜찮아? 전환호! 안 보이면 보고 싶더라. 혼자서 노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던 내가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. 이번엔 내가 먼저 고백할게. 우리 만나보자.